캠핑이었어? 여러분들 눈밭에서 캠핑 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아 있구나. 아무튼 It's great. 아니요. 발신해주세요. 드디어 리얼 스노우 캠퍼. 자 진짜 스노우 캠퍼가 되려면 그 눈이 쌓인 곳에서 캠퍼가 되려면 당신은 should sleep. 당신은 자야 됩니다. 어디서 자야 된대? 퀸즈라는 곳에서 자야 된대. 뭔지 모르겠지만 자 And not in the tent. 텐트에서 자지 말래. 선생님 텐트에서 잡았어요. 군대 가면 다 해. 자 가겠습니다. 근데 왜 텐트에서 자면 안 돼요? 텐트에 자고 퀸즈에서 자야 진정한 스노우 캠퍼랍니다. 겨울에 캠퍼가 된답니다. 퀸즈는 is a little hut. 약 조그마한 뭐야 오두막이랍니다. Made of snow. 근데 그게 뭘로 만들어져 있어? 눈으로 만들어진 오두막이래. Do you want to try it? 여러분들 no. 시도해보고 싶어요? Me too. No. You will be surprised.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뭐에 의해서? 수동태죠. By how warm. 얼마나 따뜻하고 and comfortable it is.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느끼시면 놀랄 거라는 거죠? 전혀 안 읽을 것 같은데. I will explain. 내가 설명해 줄게. The steps in building your own queen. 자, 당신만의 퀸즈를 만드는 이 단계를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안 해도 돼. 자, 고마워. 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build a small round hill. 조그마한 동그란 힐을 만들어 봅니다. 뭘로? Snow. 눈으로. 자, 그리고 나서는 push 12 or more 30cm long stick into the snow hill. 그리고 나서, 야, push, 넣으래. 집어 넣으라는 거죠. 12 or more 다리. 12에서 30cm 정도 길이의 막대기를 어디다가 꼽으래? into the snow hill. 이, 너가 만든 이 눈 언덕에다 이렇게 꽂아 넣으래요. 스틱 쓰니까 여러 개 꼽아 넣어야 되나? 스틱 쓰니까. 자, 그리고 나서 the sticks. 이 꽂아놓은 이 스틱들이 will show, 보여줄 겁니다. You, 너에게, 어떻게 stick to make your walls and roof. 어떻게 너의 벽과 그 천장을 만들어야 될지를 보여줄 거래. 그래? 자, 어떻게 보여주지? 자, 모르겠는데, dig a long entrance.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입구를 파래요. At the round level. 아, ground level. 그니까, 땅바닥이랑 붙어 있는 곳에 이제 구멍을 파래. 뭐 약간 이렇게 파라는 것 같아. 둥그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여기 파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start digging snow out of to make a big space inside your queens.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니까 dig. 시작하랍니다. 바로 파는 걸 시작해요. 눈을 out.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To make a big space inside your queens. 퀸즈 안에 이 커다란 공간을 만드는 애랍니다. 선생님 저거 만드는 시간에 그냥 텐트 하나 짓기 그런. 아 진정한 스노우 캠프 아니라잖아. 자 가겠습니다. 자 keep digging. 계속 파십시오. Until you find the ends of the stick in the snow. 아 땅 그 눈에 박혀 있는 그 막대기들을 발견할 때까지 끝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파랍니다. Don't dig past them. 그것을 절대로 지나서 파지 말래요. 아니면 your queens fall down, may fall down. 아 그렇게 할 테면 너의 퀸즈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죠. 마침내 smooth the snow. 스노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On the inside, 안쪽 벽을 이제 매끄럽게 만들래요. And ceiling, 천장도 또한 해야랍니다. This will stop. 이것은 멈추게 만들 거야. The ice from melting. 얼음이 녹는 걸 방지해준대요, 이게. Your queens is ready for its guests. 자, 당신의 퀸즈는 이제 손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